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의 사랑과 무조건의 사랑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 사람이 살아보면서 매일매일 겪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 하나로 한 사람의 일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도 큰 정신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러게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서라도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이런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에는 아홉 번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 아홉 번의 사랑은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의 시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다양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사랑은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긴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거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할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어가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 됩니다. 미련한 사랑이 됩니다. 보상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강조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줍니다. 너의 사랑으로 너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새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뉴 커맨드먼트.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명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할 구원의 계명이라고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나하고 삶을 나눈 가까운 사람이 친구입니까?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는 아내와 남편이 친구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친구 관계입니다. 나와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쓰는 사람 친구 관계입니다. 교인과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서로가 친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와 남편이 앉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쳐다만 보시지 말을 못하십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시면 글쎄 몇 분이 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살려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살려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두 사람의 발걸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의지로, 예수의 의지로 죽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으러 가는 길은 예수의 힘으로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죽으러 가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멍청한 바보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얘기입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와서 차가 박았습니다. 박힌 겁니다. 100% 누가 잘못했습니까? 뒤차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내려서 그 뒤차의 범퍼가 찢어졌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자신이 몽둥이 하나 끌고 나서 그 범퍼를 뜯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실어줬습니다. 빨리 가라는 겁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보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뒷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뒷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 했습니다. 정말로 멍청한 짓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뒷사람이 내리더니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차가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 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내 차 고쳐야 됩니다. 나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나의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에 동정이 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보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합니다. 왜 손해보고 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왜 피해를 보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보가 스스로 똑똑해서 그렇한 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리스도가 주신 감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바보짓하면 십자가 지고 가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멍청한 짓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렇게 십자가를 잃을 때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인간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헬라어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카리스와 카라가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시킬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10절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요한일서는 성경 뒤에 가야 했습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며 빛 가운데 있는다고 너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겁니다. 우린 빛과 어둠의 중간 영역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영역 속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산다면 오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함께 웃으면서 잠자리 드셔야 합니다. 함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가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친구와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도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죽을 때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한 것대로 한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사랑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것을 알고 싶다면 미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로 확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른 살 된 전후 그 뭐 한 40대 된 부부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키웠는데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워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건적 사랑을 하는데 조건적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크 데리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 좋아합니까? 못생긴 여자 좋아합니까? 예, 우리 이독저 집단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시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 좋아합니까? 잘생긴 여자 좋아합니까? 예? 관심 없어요. 참 보기가 애처롭습니다. 자, 남자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건 숨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합니까? 능력 없는 남자 좋아합니까? 능력 있어야죠. 예? 남자는 예쁜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럼 이 질문 여러분 꼭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에 사위를 보십니다. 며느리를 보십니다. 사위 며느리 볼 때에 사위나 며느리의 학벌, 학력, 가정환경 그런 조건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뭐 안 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왜 결혼 반대하십니까? 왜 결혼 반대하십니까? 왜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속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크 데리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걸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 긴 트럭 아시죠? 한 40부자 되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 수입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애가 셋이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데 장거리 운전하면 수입이 많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단거리 운전, 하루 갔다 하루 오는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 셋이 있는데 그 애를 매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돈 버는 것보다 애들 보는 것 때문에 단거리 운전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장거리 운전합니다. 뭐 여러분이 트럭 운전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장거리 운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이 집안 살림을 안정시키고 자식이 필요한 것 채워주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자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 운전의 인생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일 단거리 운전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할까 합니다. 장거리 운전한 집의 아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장거리 운전했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워가면서 고생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는 돈을 사랑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운전한 아버지는 그 아이들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돈보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생기면 그 사랑은 미움으로 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자식은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열 손가락 길이가 다릅니다. 자식 중에도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영광다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 생각하는 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크 데리다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뭔가입니다. 사랑은 보상과 대가가 없는 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지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뭔가 우리 평생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나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거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의 기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빼앗기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방인에게 밀어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외형적으로 밀어난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하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복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않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겁니다. 빼앗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